상사부 락커룸이라는데? 뭐지? 뭐지? 저 문 왜 저래? 야! 얘 왜 이래? 여기 나 말고 누군가 더 있는 건가? 레옹!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네모이어 폴리스라는 제목의 스팀 공포 게임입니다. 예전에 백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고 그거에 관련된 공포 게임도 많이 나왔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공포 게임에 어떤 괴생명체가 출연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백룸을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구현한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챕터 1만 출시가 돼서 분량은 좀 짧겠지만 한번 백룸의 공포에 대해서 제대로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인터페이스 엄청 단순하네요. 플레이 해봅시다. 왓?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아마도. 뭐가? 와, 완전 허벌판에 혼자 차 타고 지금 왔는데 안 가져요, 이쪽으로?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요. 그렇군요. 왜 온 거지, 여기? 일단 그래픽 퀄은 나쁘지 않아요. 점프도 있고. 어? 스페이스로 건너뛰어서? 변환기... 전압 변환기래. 한번 살펴볼까? 라고 하는데 이거 건드리면 아마 파직하면서 백룸으로 빠지지 않을까. 누가 이런 곳에 전압변환기를 뒀어? 이거 게임 이름이죠? Welcome to Animeopolis. Animeopolis? 애니미? 우리 더빙도 돼있네 근데? 대박이다. 이거 살펴보지 말고 거기에 뭐가 있거든? 아 빨려 들어갔어.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개놀랐네. 아니 뭐 다른 거 살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아우 씨.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우와 야 근데 그래픽 너무 좋은데? 저거 사람이야? 어? 아니 의자네? 정말 의도치 않게 빠져버렸어요. 약간 구멍에 빨려가듯이 빨아들여졌거든? 헉! 이거 뭐 잠수는 안 되나? 우클릭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고. Where am I? 내가 죽은 건가?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 키를 눌러서 도움을 요청한다. Hello? Hello? Is anybody here? 누구 여기 있나요? 별로 좋지 않아. 이 아래에 갇혀버린 건가? 상호작용은 좌클릭. 열리지 않고. 엄청나게 거대한 수영장이네요. 야씨. 건물 스케일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침착하자. 침착해. 일단 저쪽 문도 잠겨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이건가? 이걸 어떻게 내리지? 리모컨 같은 게 있나? 저 사다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 물 속에 뭐 없을까요? 어? 잠수가 와, 야, 근데 물 그래픽 이거 진짜 대박이다. 계속 떠오르게 밖에 안 돼요. 높은 곳에서 한 번에 떨어지면 좀 깊이 들어가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 뭐야, 이 의자 바로 뒤에 배전반이 있었네. 에? 어떻게 하는 거? WASD로 오케이.
소리가 웅장한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 이 튜토리얼인 것 같은데 되게 잘 돼 있다. 이 키를 눌러서 관찰. 이 다리를 반대편으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어. 점프해서 넘어가고 쉬프트로 점프? 달리면서 점프하면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수영장을 써? 야, 너무 이쁜데 이게 물줄기야? 이런 건 또 그래픽이 좀 많이 아쉽네. 아, 돌릴 수 있어. 오, 야 이거 비치는 것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네. 그래픽 진짜 좋다. 밑에 간접 조명으로 빛 나오는 거 봐, 바다. 와, 나 이런 수영장 갖고 싶다. 여기에서 날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자력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네요. 저기에 뭐가 있는데요? 티켓 다섯 개. 이게 뭐야? 티켓 다섯 개. 티켓을 모아야 되는 건가? 전자 잠금 장치야. 이 패널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수는 건 어떨까? 누가 봐도 이걸로 물 뿜어서 부수는 것 같은데. 물 뿜는 거를 방향을 바꿔야 되나? 이쪽은 뭐지? 아, 밸브를 이용해서 이쪽을 끄고 반대편을 켜고. 아, 전자장치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서 문이 열렸네요. 오케이. 허, 여긴 프라이빗 풀인가봐요. 야, 맵 디자인이 되게 심플한데 너무 이쁘다. 여자 화장실 잠겨있고 남자 화장실 살짝 열려있어요. 이게 뭐죠? 어? 어, 다음 레벨로 가기 라고 쓰여져 있는데 상호작용이 되진 않네요?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 이렇게 막 소리 질러도 되냐? 야! 주인공 너 바보야? 이거 누가 봐도 백룸이잖아. 어? 잠깐만요. 이거 비치는 게 그대로 비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물 나온다. 거울인 척 하는 다른 통로일지도? Hello? Hello? 이건 스피커인가 카메라인가. 화장실도 엄청 넓네. 한국 화장실이었으면은 이쪽 반대편에도 쫙 변기 깔아놓고 극한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겠죠? 아니 근데 그건 전세계 어딜 가든 다 그러려나? 백룸이니까. 남는 게 공간이잖아, 백룸은. 땅은 이렇게 넓은데 비데도 안 설치해줬네. 아. 어? 이런 거 하나씩 열어보다 보면은 분명히 뭐 나온다.
좀 귀찮더라도 하나씩 열어보면 뭐 나와. 아무것도 없어! 기대해라. 티켓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아, 없잖아! 아,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없는데? 아, 또 내 감이 틀린 건가? 진짜. 블레임 감 다 뒤졌네. 도둑이 아주 싹싹 뒤져갔어, 내 감. 어! 그렇지! 있잖아, 있잖아! 봐봐. 어? 티켓 하나 숨겨놓는다고! 아, 진짜. 아, 감 너무 살았죠? 플레임? 봐봐, 열심히 열은 보람이 있다니까. 이거 안 먹었어, 봐. 티켓 다섯 장 모자라가지고 이따가 피눈물 흘렸다고. 티켓이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가 제일 수상해 보이고, 여기가. 여기가 막다른 곳이니까 여기부터 열어보자. 어차피 여기에서 탈출하려면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지? 이런 거 열어봤자 다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탈출 못합니다. 그렇죠, 티켓 다섯 개 또 먹었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왜냐면 여기 이 백룸에서 남는 건 시간과 공간 뿐이거든. 흑, 학, 흑. 숨소리 되게 이상하네. 어? 넥스트 레벨이라고 떠 있는데? 뭐지? 여기가 아까 봤던 이어져 있는 공간이네요. 정면으로 보였던 또 다른 방. 여기도 한번 열어봅시다. 오케이. 티켓 또 다섯 장 추가. 25장. 미쳤다, 미쳤어 벌써.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 한 1000장 정도 모으면 진엔딩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200번 정도만 더 먹으면 1000장인데. 어? 여기 위에도 하나 있다. 자, 다 열었어. 총 30장 얻었고, 캐비넷도 보이는 거 다 열었습니다. 천장이 높네요. 뭐 다른 거 별로 볼 건 없죠? 부금은 되게 좋네. 어, 야, 귀 막아. 이거 저작권이 있을 것 같아. 저작권의 노예. 저장하고. 이게 뭐지? 이것도 샤워기인가? 이것도 샤워실이네. 이거는 약간 그 미국 군부대 샤워실 아닙니까? 단체 샤워실? 맵이 넓으니까 렉이 살짝 걸리네요, 로딩할 때. 오른쪽은 큰 복도, 왼쪽은 천장이 낮은 복도인데. 보통 이런데 소화전 들어있던. 어? 찾았죠? 백룸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형광등 켜져있는 소리, 뿌 이런 소리 있잖아. 이게 계속 귓가를 때려. 그래서 이제 계속 들으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야. 뭐야 이거. 굉장히 미묘한 분위기의 방이 있네요. 아, 여기가 천장이 높은 쪽 복도였네요.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네, 이렇게 쓱 보면. 진짜 웃긴다. 이거 티켓 찾기 게임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일단 다 둘러본 것 같고 위로 올라가 봅시다. EXIT. 콘센트도 있어, 주제. 여기다 핸드폰 충전기 꼽아가지고 게임하면 되겠다.
분위기가 좀 싸한데? 엘리베이터가 왜 열려있지? 잠겨있음. 잠겨있음. 선택권이 없네. 문을 왜 만들어 놨을까? Going up. 위로 올라간대요. 야, 근데 엘리베이터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백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백룸이야. 다른 공포게임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이 그렇게 흔하고 자주 마주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와, 야, 근데 진짜 진짜 백룸 분위기 표현 잘했다. 그냥 이렇게 딱 보기만 하면 되게 아름답고 뭔가 정적이고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여기가 아마 뭐 정상적인 곳이었다면 뭐 핫도그 가게라거나 그런 곳이었겠죠. 밥 뭐라 그랬냐? 안내 메시지? 모든 물품은 티켓 하나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Please wait for five elevators to arrive. 표면으로 올라가려면 여기가 지금 지하인가 봐요. 그래서 지상층으로 올라가려면은 엘리베이터 다섯 개가 남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다른 엘리베이터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내려가 봅시다. 쓰레기통에도 티켓이 들어있지 않을까? 야, 근데 쓰레기통 디자인마저 괜찮다. 괜찮은데? 게임? 여기는 뭐 전단지 놓는 곳인 것 같고 원 크레딧! 20장의 티켓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야, 너무 세게 쳤다. 이거 100%다. 이거 넣으면 도전 과제다. 뭐야? 아니 뭐야? 왜 사기쳐? 구멍이 아니었어? 구멍이 아니네.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 여러 가지가 좀 종류가 있나 본데요. 20개의 티켓을 넣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허. 여기에는 뭐 물품 파는 전시대였나봐요? 야, 맵이. 와, 씨. 야, 이게 뭐야? 아, 근데 실제로 백화점도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싹 다 치워버리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백화점도 넓긴 엄청 넓잖아, 한 층이.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지. 아까 다섯 개의 엘리베이터가 남았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 엘리베이터들을 가동시키면 서페이스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티켓 20장이 여기? 오! 좋아. 세일! 제로 티켓! 티켓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센터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누르면 내려가지나? 주변을 2층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이런 거 아까 게임 플레이 하기 전에 홍보 영상에서 보니까 밀 수 있던 것 같던데. 어, 밀리네. 밀면 밀려요. 어, 제 티켓 있다. 눈 겁나 좋지. 내가 또 아이템 찾는 레이더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파밍왕 김플레임. 여기 또 있네. 10장짜리. 후원 처음 해봐요.
하수분들이 하는 거 보고 훌륭히 해주셨음 했었는데 얼른 해주세요. 저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해. 기다려봐. 아주 샅샅이 찾고 있다고? 저기 또 있다. 아까 지나칠 뻔했네. 좋아, 2층에서 모을 수 있는 티켓은 대충 다 모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무료부터 한번 가볼까? 아니면 가장 비싼 데부터 가볼까? 어떻게 할까? 게임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도 시점을 조작할 수 있네요? 약간 그 컨트롤러처럼. 신기하다, 이런 기능을 넣어놨네요? 마우스가 없어도 이거 게임할 수 있어요. 공짜부터 가보죠. 티켓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공짜부터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누르죠? 아씨, 마우스로 좌클릭을 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시점만 변한다면 뭐해 좌클릭을 못하는데. 그냥 마우스로 합시다. 오케이. 어? 이거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겠지? 아, 여기 손 깜짝이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좀 쎄하다. 어? 왜 10티켓으로 바뀌었지? 어? 뭐지 이 의자 세 개는? 그 카페 밟는 소리 되게 좋네요. 뭐 티켓 짱 많아. 20점. 이렇게 미묘하게 사각지대가 있냐? 그렇지 않아? 이렇게만 보면 여기 옆에 복도 있는 것 같아. 기분 나쁘게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거울 보는 느낌이야. 짜증나. 어? 야 이거 길 잃겠는데? 야 방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나중에 돌아가야 되잖아. 괜찮겠지? 와, 이거 맵을 좀 잘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거울 아니지? 되게 진짜 기묘하다. 아니 맵이 얼마나 넓은 거야? 진짜 끝이 없어! 어? 어? 이게 맞나? 와 이게 이게 공허의 공포라는 건가?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데요? 아, 전등 소리도 미칠 것 같고. 이제 일단 여기 보류. 저기 나중에 다시 오자.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 또 지하로 내려가네 이게. 이게 맞는 건가? 아, 이, 하, 씨. 야, 우리 맨 처음에 내려왔던 엘리베이터 다시 탈 수는 있어? 저 검은색 그림자들은 뭐죠? 이거 뭘까요? 어우. 야, 저 정도 소리면은 형광등 터져야 정상 아니냐? 전기 잡음 개시끄럽네. 어, 나 찾은 것 같아. 여기가 우리 맨 처음 출발 지점 아니야? 저쪽 끝으로 가면 엘리베이터. 어어어어어어어 있어. 그지? 보이지?
아까 벽에 있던 그림자가 의자가 있던 자리였는데 의자가 사라진 거라고? 에? 그래? 그런 건가?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개무섭게? 그러니까 말 안 해주셨으면은 어? 뭐지? 버그인가? 이러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뒤질래요? 자, 흰색 타일. 이 음수대가 있네? 좀 마시고 쉬고 가라 이건가? 자, 흰색 타일 따라서 가봅시다. 빨간색 타일도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기는 했거든? 난 지금 이거 플레이하면서 백룸의 맵을 좀 샅샅이 다 파악을 하고 전부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진짜 길이 보이면 그냥 거길 가야 돼요. 다른 곳 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길 잃어요. 나중에 여기 나중에 다시 옵시다 하면은 그대로 까먹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저희 왔던 데죠? 여기 아닌가요? 여기가 어디지? 나 여기 왔던 데인지 안 왔던 데인지도 잘 모르겠어. 어? 여기가 어디야? 어? 여기 의자에 그림자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여기가 어디야 미친. 나 이제 완벽하게 길을 잃었어. 여기가 어디야? 어? 아니 진짜 미쳤냐고? 어? 엘리베이터 하나 발견. 근데 더 궁금한 건 저기거든? 여기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거기네. 거기랑 이어져 있네. 그치 다시 올라왔죠. 아까 흰색 타일과 빨간색 바닥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두 곳을 발견했었었는데 여기 맞아. 이어져 있다. 다행이다. 둘 다 확인을 했다. 근데 일단 스케일이 너무 큼. 나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어. 일단 엘리베이터 무시하고 그러면은 여기 가봅시다. 어지 여기 왜 이렇게 좁냐 갑자기. 아니 진짜 와. 뭐가 딱히 없기는 하네. 얼추 다 둘러본 것 같지 않아?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저 엘리베이터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돌아왔어. 아, 야, 알겠다. 그거네. 지금 여기 안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들 있잖아. 이거 전부 다 탐험해서 이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오면 여기 나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확인. 자, 20장짜리 가봅시다. 그쵸. 목표가 확실해졌죠. 다른 엘리베이터 찾기. 오.
약간 도심 느낌의 집이네. 20장을 써서 다시 110장으로 바뀌었네요. 아니 그렇다는 거는 계속 꾸준히 티켓을 모아야 된다는 거네? 110장이면 다른 것들을 다 언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티켓이 줄어드네요. 잘 찾아야 돼요 계속. 아까 마지막 티켓이 한 95장인가? 그렇게 필요했던 걸로 봐서 가보자. 이 개색. 이 아까랑 굉장히 흡사한 구조의 방인데 원래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는. 어? 뭐야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네? 벌써 찾아버린 것인가? 아니 근데 티켓을 좀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데. 티켓이다. 좀 더 돌아다녀보자. 너무 빨리 찾아버렸다. 어? 이걸 못 넘어가네. 야, 백룸 괜찮은데? 살만한데? 할 게 이렇게 많다니. 아니, 왜 게임이 흔들려? 좀 쉬지 마. 엄청 살짝.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나 왜 갑자기 골프의 노예가 된 거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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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렇게 된 거 코스가 몇 가지 있나? 난 끝까지 간다. 99까지 있어도 간다. 난 지금 마음을 굳혔다. 아무도 말리지 마. 난 각오했어. 근데 이렇게 막 집중하면서 치고 있다가 갑자기 괴물 한번 빡 튀어나오면 진짜 개거품 물고 쓰러지겠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네. 이거 약간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코너가 이 골프의 코너들이 코스가 내가 왔던 곳을 다시 관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휴 길다. 21? 아니 반복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 코스의 장애물들이. 근데 특정 부분들이 계속 복사 붙여넣기로 나오면서 길이 길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무한인가? 진짜로 끝이 없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끝이 어디지? 백을 해볼까?
헐. 이게 왜 내가 아까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지금 보니까 맵이 계속 바뀌네. 뒤돌아가면 이미 내가 왔던 길이 다 사라져 있고. 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코스가 일정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섞여서 나오는 느낌이야. 이제 막 999 이렇게 찍으면은 코스가 점점 길어지겠지. 해보자고. 자, 30이다잉. 이거 진짜 이 약물고. 백룸의 골프 무한 루트에서 홀 1번에서 999번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의 영상 다 만들면 겁나 많이 본다고. 유튜브 보니까 100 이상이 있어? 이미 100을 넘게 도전한 사람이 있어? 그럼 최소 100이 넘게 있단 얘기네? 그지? 그만할까? 나가자. 어? 뭐지 이거? 구조가 살짝 어? 뭐야? 어? 어? 이게 뭔? 야, 왔던 길이 다시 사라지는 건 선 넘었지, 짜식아. 내가 이상한 건가? 일단 오케이. 골프룸 탈출 성공. 백룸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나가세요! 이러는 거라고? 내가 진상 유저였나? 아! 이 친구가 그래도 다리가 꽤 튼실한데? 75 티켓. 에? 뭐야? 으아이씨! 뭐야? 에? 초기화야? I should be dead right now. Where am I? 뭐야? 진짜 초기화됐어. 대사까지 초기화됐어. Is anybody here? Hello?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설마 티켓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되는 거냐? 어? 티켓은 또 없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티켓은 일단 그대로 귀속인가 봐요. 그나마 다행이라 할까. 일단 맵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개빠르게 갑시다. 어? 저기도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일단 클리어 된 거는 유지가 된단 얘기야. 이게 뭐지? 어? 왜 티켓이 근데 여긴 다시 생겼냐? 이거 가도 되는... 리플레이 인트로라고 써있네. 대놓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라고 써있네. 상호작용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저런 기능이 왜 있는 거지? 근데 진짜 티켓 모으라고 저런 기능 넣어놓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영화관? 영화관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막 뒤지는 시간 다 스킵하고 개빠르게 그냥 진행 루트만 미친 듯이 달리니까 금방 복구하긴 하네요. 돌아갈 때는 티켓이 반드시 10장이 필요하군요. 와, 영화관 디자인 미쳤다. 아, 개멋있다 진짜. 어, 누가 여기다 이 귀한 티켓을. 뭐지? 뭐지?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엥? 아니,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게 맞다고?
다음 레벨로 가서 버렸다. 잠깐만, 다시 못 돌아가요? 왜 잠겼네, 이런 제기를. 아, 진짜 미안한데요. 다시 꺼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켤게요. 어우, 어두워.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배전반이 있네? 오케이. 이건 뭐야? 껌사탕이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 무료인가? 소리 구현 되게 잘했다. 무료다, 무료! 다 돌리면 더 안 돌아가네? 한 번이라도 돌리면? 다 돌리면 뭐 주나? 없는 것 같은데. 먹고 싶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맨 처음엔 아삭, 아그닥, 아그닥 이렇게 막 씹다가 점점 이게 쫄깃쫄깃해지면서 껌으로 바뀌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 맛있겠다. 귀여워. 저쪽은 안 열렸나? 저기가 EXIT네. 어? 이거 다시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잠깐만. 에? 야, 아까 분명히 마네킹 바깥에 있지 않았어? 너 왜 여기 있어? 왜 숨어 있어? 너 뭐야? 어? 뭐지? 날 아까 쳐다본 느낌이었는데? 아닌가? 나왔다.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쉽게 안 나오네.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단 말인가. 근데 여긴 아무리 봐도 이제 영화관이 아닌데? 아닌데? 이 팝콘 기계 보니까 영화관인데? 뭐지, 이거 끌고 댕길 수 있어. 팝콘 팔아요! 맛있는 팝콘 있어요! 영화관에서 같이 먹으면 개꿀먹. 팝콘 사실? 야! 저기요! 버터 갈릭으로 주세요. 어? 여기도 있네? 티켓이. 물론 사탕도 있고! 알바 5열. 어? 얘 확실히 움직였음. 앙당이. 이런 시옥을 주면 움직이지 않아.
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 얘 움직이고 있는데? 숨 쉬고 있어! 내가 숨 쉬는 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 어? 얘 또 움직였다! 이 자식 뭐지? 티켓은 더 없는 듯? 갑시다 그냥. 오. 뭐야? 아, 오케이. 이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래요. 팝콘 기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아니 이 자식 왜 나한테 가까이 오? 기분 나쁘네. 팝콘 있어요! 맛있는 팝콘 한 봉지에 58,900원!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여기 몸에 좋은 거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봐봐, 봐봐. 이거 아무 데서나 사먹을 수 있는 그 흔한 팝콘이 아니야. 이렇게. 아유, 어디가?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다. 오, 20장. 야, 뭔가 갑자기 화질이 카메라처럼 바뀌지 않았냐? 뭔가 볼록 렌즈 낀 것처럼 됐는데? 화면 테두리도 일그러지고 있고? 아닌가? 원래 이랬나? 에? 열리네? 잠깐만. 저쪽도 열리나? 잠겨있는데? 여긴 너무 어둡다. 에이! 50티켓?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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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spirit of individual enterprise.여기가 영화관이어서 그런가 티켓이 많이 떨어져 있네. 개꿀. 영화가 무슨 영화가 나오는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오로지 티켓뿐. 어? 이 위쪽에 다른 출입구가 있네? 오잉? 또 잠겨있고. 아, 아까 들렸던 그 이상한 괴이한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영화 소리였... 뭐야, 무서워. 왜 이래. 티켓을 연속 두 번으로 먹으니까 갑자기 엄청 길게 나오네. 버그인가? 어? 위층에 또 있는데? 잠깐만. 아, 여기는 닫혀있네. 길이 막혀있으니까 저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티켓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모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야.
아싸 수집템. 무슨 영화관이 끝이 없어. 잠겨있고. 에?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일단 복도가 있긴 있거든? 근데 문이 안 열려. 여기는 티켓이 없고. 아 여기 왕 티켓 있음. 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떨어져지네. 아이고 떨어져 버렸다. 어? 뭐야? 바닥이 없는데? 어? 버그구나. Going up. (웃음) 드디어 벗어났네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 오케이. 마지막 저거 하나만 열면은 이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 그럼 게임 클리어되나? 기대가 됩니다. 여긴가? 티켓 40장. 리플레이 디스 레벨. 아 들어갔던 곳은 저렇게 그냥 닫혀있네. 저기 다시 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백장이 필요해요. Family Tropical Resort. 가족들이 즐기기 좋은 열대야 휴양지. 백장? 우리 많이 모았죠? 그럼 뭐 하와이 이런 데 가려면 티켓 100장쯤이야. 그것도 다 공짜로 주신 건데 뭐. 이건 뭐지? 되게 멋있다. 잠겨있어. 잠겨있고. 어? 뭐야 유리로 막혀있 배전반이 있네요? 아마 게임을 많이 해본 경력으로 봤을 때는 이 선이 교체 그 뭐라 그래 단어가 안 떠 교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고요. 불이 들어왔네요. 어? 아! 아! What? 이거 막 움직이는데? 그 와중에 브금은 또 되게 평화로워. 아이고 이 수영장 아까워서 어떡하노. 시설이 별로 안 좋네. 이거 백룸 관리 누가 하노? 오 대박 시설 되게 좋은데? 0.5초 만에 평이 바뀜. 점프 다운. 에? 아 뭐야 애들용인가봐. 별로 안 깊어. 이게 뭔 뜻이야. 3인치라는 뜻이냐 깊이가? 어? 티켓이다. 의자가 깔아뭉개고 있었네. 이 장소는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라고 하네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라는 뜻인가? 이제 방금 안내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았는데? 이거 탈 수 있나? 프레스 컨트롤? 안기 키를 누르면 탈 수 있나봐요. 아닌가? 어? 어! 어!
오! 어 그러네. 워터 슬라이드 타고 싶으면 앉으면 타져요. 문제는 튜브를 제가 안... 튜브를 타고 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우 내 다리. 여, 저거 타기 전에 여기 주변 조금만 둘러보고. 또 백룸 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 저 슬라이딩 타다가 또 이상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고. 주의를 해야 돼. 근데 뭐 지금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워터 슬라이드가 긴 것도 아니고. 그럼 다시 타러 가봐야지. 줄 따위 서지 마. 다 넘어. 렛츠 고! 와! 예스. 되게 재밌다 이거. 나이가 35인데 아직도 마음은 어린아이인가 봐. 이런 거 재밌어 하는 거 보면.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나이 떠나서 누가 안 재밌어? 안 그래? 이렇게 이런 거 신나는 거는 나이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다 재밌지. 어른들은 이제 좀 자존심 때문에 안 재밌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Lazy River. 귀찮은 강이래. 뭔 소리야? 게으른 강? 왼쪽으로 가볼까? 귀찮은 강 쪽에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를 내뱉네요. 그냥 막혀있는데? 뭐 없어. 야, 근데 진짜 되게 좋다. 뭔가 이 복도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좋은데? 잠깐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야! 여기가 어디야! 어? 아, 씨. 나 미끄럼틀 다시 타고 싶었는데. 길이 바뀌었어.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막 들이대. 와, 여기 개인용 풀장. 여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은은하게 불빛 나오는 거? 지금 그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미끄럼틀! 어? 뭐지? 한 바퀴 돌았어? 나 계속 직진했는데? 엥? 엥 또 어디야? 저 위로 갈 수는 없는 건가? 타봐야지. 와! 아이, 여기 고객 만족 센터 열일하네. 야, 이거 뭐야? 불만 사항 제시하니까 바로 그냥 미끄럼틀 데려가는 거 보소. 재밌다. 아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왼쪽으로 가봅시다. 아까와 같은 장소가 나와버렸는데요.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어? 처음 보는 장소가 또 나왔네요? 야, 워터파크 이 정도 스케일로 만들면은 진짜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에 100명씩 미야 되겠는데? 우와! 이것도 탈 수 있다! 대박! 와,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 안 터질 줄 알았는데 터지네. 어? 이거 뭐지?
와, 대박. 아니 진짜 약간 그 워터파크의 분위기를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지? 진짜 놀러가고 싶다. 수영장 시뮬레이터야 이거? 백룸이 아니라 수영장 시뮬레이터 뭐야? 여긴 또 다시 돌아왔어. 어? 이번엔 또 반대쪽이네. 아니 나 왜 뭐야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 뭔가가 잘못됐다. 어 바뀌었다. 뒤로 나갈 수 있나? 어 안돼! 아니 문이 열리는지만 확인하고 싶었는데 바로 다음 레벨로. 어! 어! 돌이킬 수 없어. 가자. 이제 즐거웠던 때는 끝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미끄럼틀은 못 참지. 야,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우와! 이거 뭐 역순으로 올라가야 되나? 진짜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이게 맞나? 올라온 김에 저쪽으로 쭉 가볼까?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야 진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한계가 없다. 그렇지 않아?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다른 게임들은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이렇게 어거지로 가잖아. 그러면은 딱 바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뭔가 막혀진 벽이라거나 깨져있는 그래픽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냥 진짜 실존하는 공간인가 싶을 정도로 뭐야 여긴. 그래서 뭐가 있어. 이상해. 이 아니 봐봐 뭐가 막 계속 나와. 와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진짜 미쳤다 게임. 아니 이건 정말 게임이 맞는 걸까? 이게 정말 게임이 맞는 걸까? 난 정말로 백룸이란 존재를 건드려버린 건 아닐까. 이게 뭐야? 와, 진짜. 어? 봤어? 야, 뭐가 있었어. 봤지? 검은 사람의 실루엣.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
왜 막다른 길인데? 뭐였지? 내가 미쳐가는 건가? 잘못 본 걸까? 어? 어? 못 올라가? 여기는 발판이 돼서 갈 수 있는데, 아, 이렇게. 스텔스 온리인데? 못 가. 그럼 여기에서 점프 해가지고? 아이씨, 안 되네. 어, 티켓이다. 어? 어? 뭐야? 버그인가? 지금 분명히 물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 아, 이건 버그가 맞네. 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에 닿으면 안 보임. 물을 배경으로 하고 보면 안 보여, 물줄기가. 아, 게임 맞네 이거. 갑자기 몰입 확 깨지죠? 아, 좋았다, 말았네. 그래도 다행이다. 게임이어서. 나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 아, 여기로 못 올라가네. 여기가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데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모르겠네. 여기 뭐지? 제니터 액세스 라커 룸스 청소부? 청소부 라커 룸이라는데? 딩기 인 히어. 이게 굉장히 어둡다. 닫는 소리 개시끄러움. 더 이상 티켓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열어보지 말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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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 왜 저래? 야! 얘 왜 이래? 어딜 가든 다 EXIT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맞을까? 여기 나 말고 누군가 더 있는 건가? 레옹.
뭐야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저거? 야, 야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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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EXIT 출구만 계속 찾아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개위험한데? 미친! 미친! 아 근데 EXIT가 저쪽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아니 이게 EXIT가 이렇게 양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아이씨 Keep moving 계속 움직이래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지 야 이거 이러다가 영영 못 벗어나겠는데? 하..씨.. 어디로 가야 돼? 이 EXIT의 계속 반대쪽으로 가보자 아 아닌 것 같아 어? 찾았어! 나왔다. 무언가가 정말 너무 잘못됐어. 그걸 지금 알았어? 라커룸에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지? 이 정도면은 주인공이 사람 색이 아니지 않을까. 오, 여기 올라올 수 있네요? 와, 그리고 여기도 길이 있어요. 와 눈부셔 아 일단 1층 여기 좀 둘러보고 가자 너무 아까 쫓겨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여유를 좀 잃었네요 저희가 이런 맵 구경하는 재미도 또 어? 영상의 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놓쳐선 안 되지 여기가 풀 앤 스파였군요 우리가 지금 출구로 나온 거고 수영장 겸 온천이었나봐 사탕은 못 참지 지금 다른 모든 곳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저게 정상 루트였네요 지금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솔직히 누가 봐도 여기 올라가고 싶게 생기긴 했어 그지? 근데 천장 조명 너무 이쁜데? 건너편으로 넘어왔네요. 저 빛나는 게 엘리베이터였으면 좋겠다.
뭐지? 그냥 밝은 통로였을 뿐? 어? 유리로 막혀있어요. 여러분들도 방금은 똑똑히 봤죠? 검은 사람의 형상. 잠겨있네. 어? 나 방금 엘리베이터 본 것 같았는데? 찾았다! 찾았어! 드디어 나갈 수 있어! 아! 가족 휴양지고 뭐고 빨리 탈출하자. 나 이제 여행 안 갈 거임. 다 했어. 이제 눌리지 않을까? Please wait for one elevator to arrive. 헐! 하나가 남았다는데? 어? 저기 있다. 아, 근데 위쪽에 엘리베이터 4개밖에 없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왜 시꺼매? 뭐야 이거? 고잉다운 이러면서 소리 깨지던데? 늘어지던데? 뭐지? 그럼 왜 아래로 내려가? 위로 안 가고. 하... 제발. 아 이제 진짜다. 오 진짜 백룸이다. 와 진짜 백룸이야. 하... 아 제발. 찾았는데? 뭐야? 나 운이 정말 뒤지게 좋았던 걸까? 뭐지? 봤어? 어? 어? 나 바로 찾았어. 어? 이게 맞나? 아, 이 반대편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4개가 있었구나. 이쪽은 다 열렸고. 그럼 이제 된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았나봐요. 저 문이 맵이 내가 봤을 땐 좀 랜덤 생성인 것 같은데. 와 나 정말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허 오히려 좋아? 오야 근데 엘리베이터 진짜 고급지다. 미쳤다. 이거 그래픽 무슨 일이냐? 미친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제일 무서운 구간 제일 빨리 끝나서. 헐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 한 2시간 헤매지 않았을까. 어? Hey. Hey, I'm in this elevator. Settle down. Over here. You know, of all the people who went down there, you're the first person to come back out. Unfortunately, your knowledge of this place is a liability. Wa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can't leave just yet. There's a friend of mine still down there. He owes me a few things. 안 돼! I'll think about opening this elevator when he's in it too. Dead or alive. Here. 스태프 키카드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안 돼. 일단 내가 이 백룸에 탈출한 첫 번째 탈출자인데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뭐 다른 남자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닫아버렸어요. 저 키카드 하나 주고.
아, 야, 이거 챕터 2 되게 기대된다. 뭐지? 너무 재밌는데? 야, 솔직히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 그지? 나도 이거는 좀... 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백룸 3초 컷 한 건 너무 억까야. 한 번만 즐겨보자. 어차피 클리어는 했으니까. 너희도 이게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지? 아, 미안해. 진짜 그냥 다시 돌아갈게요. 뭐야, 왜 안 돌아가죠? 야! 돌아가! 아이, 미친! 야, 아까 내가 찾았던 엘리베이터 위치가 어디냐? 맵이 지금 완전 다른 거 맞지? 맵이 완전 다른데? 진짜 내가 운이 뒤지게 좋았던 거구나. 아,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다른데? 찾았다. 게이드? 어? 아니, 뭐야? 아니, 너무 쉬운데? 저 EXIT는 완전 구라인거지, 그러니까. 어?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계속 나가, 이 새끼야. 이러는 수준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실망스럽네. 어? 아니, 더 둘러보고 싶어도 얘가 자꾸 나가래. 또 뭔가 되게 이질적인 벽 하나가 있네. 이 정도면 진짜 입구 컷이야. 아, 저 들어갈래요. 안 됩니다. 아, 왜요? 당신은 못생겨서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 들어가고 싶다고. 아씨. 자, 백룸도 이제 외모 차별을 하네. 자, 서러워서 살겠나. 근데 백룸이라고 해봤자 또 나왔네, 엘리베이터. 백룸이라고 해봤자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그냥 넓네요. 그게 답니다. 왜 이게 마지막 맵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 청소부 캐비넷 룸? 거기가 한 35억 배 정도는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아네모이 어폴리스라는 백룸 기반의 공포 게임 챕터 1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네요, 게임이. 아니, 이게 그냥 진짜 아무 내용 없는 백룸 체험, 뭐 걷기 시뮬레이터 이런 거였으면은 나도 많이 아쉬웠을 텐데 분명하게 누군가가 쫓아오는 존재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나를 훔쳐보는 검은 존재도 있었으며 맵에 대한 공허함, 너무나도 넓은 그 스케일의 압도적인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로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살짝 쿵 스토리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난 이 게임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진짜 재밌네요. 나중에 챕터 2 나오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정발도 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솔직히 대사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글화 좀 해주시죠. 자,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